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팀장으로서 적합한 팀원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팀장, 뭐, 파트장, 그룹장, 뭐, 이런 직책을 이제 맡게 되면요. 직접적으로 이제 함께 일하는 이 구성원들이, 과연 내가 이끌고 있는 이 조직에 적합한가, 이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. 예, 그래야지 이제 계속 뭐, 함께 갈, 구성원을 좀 판단해 볼수 있죠. 함께 갈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런 이제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조직으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적합하진 않지만 앞으로 역량이 좀 발전하면은 매우 적합해지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코칭, 피드백,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줘야겠죠. 자, 그렇다면 리더로서 구성원이 적합한지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당장 뭐 단순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직무 전문성이죠. 예,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경험, 지식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. 그런데 뭐 단순히 뭐 인사팀이니까 인사 업무를 오래 한 사람이 적합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예. 이 팀장으로서 이 상위 조직장, 그러니까 주로 임원이라고 보통 볼 수가 있는데 팀장급이라고 하면은 뭐 그룹장이다, 뭐 파트장이다 하면 이제 팀장이 상위 조직장이겠죠. 이 상위 조직장의 목표에 팀장으로서 또는 뭐 파트장으로서 그룹장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의 목표, 팀 목표, 뭐 파트 목표, 그룹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당연히 해당 목표의 타겟 수준, 그러니까 뭐100% 중에 뭐60% 하겠다, 70% 하겠다, 뭐 이런 식으로 타겟 수준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타겟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리소스, 이제 자원들을 갖다가 예, 이 자원이라고 하면은 뭐 예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팀원들까지 다 포함이죠. 예, 이 모든 자원들을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. 예산, 뭐 시스템, 뭐 팀원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따져봐요. 여기에는 뭐 당연히 아웃소싱 할수 있는 어떤 외부 자원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됩니다.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 역량이든 이렇게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외부 자원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, 장기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외부 자원을 쓸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뭐 구성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어프로치를 해야겠죠. 예, 여기서 이제 그 구성원 측면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. 예, 이 쿠제스 포스너라는 이제 연구자들이 그 2012년에 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. 이 개인 가치와 조직 가치의 이 명확성이 얼마나 명확한가에 따라서 구성원 개인의 일에 대한 몰입 수준이 다르다. 예. 뭐 이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. 개인 가치가,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어떤 가치관이 명확할수록, 그리고 조직에서도 예, 우리 조직의 가치관은 이거예요. 중요한 가치는 이거예요. 라고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예, 이각 개인이 구성원 개인 조직 구성원 개인이 일에 대한 몰입을 더 잘하겠죠. 당연히 몰입 수준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, 이걸 이제 연구했더니 어떻게 나왔느냐, 조직 가치하고 개인 가치가 모두 명확할 땐 당연히 가장 몰입 수준이 가장 높겠죠. 개인의 어떤 몰입 수준이. 그런데 조직의 가치가 조금 덜 명확해요. 좀 명확하지 않아요. 그런데 개인의 가치가 명확하다 라고 하면 조직과 개인의 가치가 둘다 명확할 때에 못지않게 몰입 수준이 높더라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? 조직의 가치의 명확성보다는 구성원 개인의 가치의 명확성이 더 중요하단 얘기예요. 예. 자, 그리고요. 반면에 조직 가치가 명확한데 개인의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몰입 수준이 낮다. 예. 이 얘기 다 같은 얘기죠. 결국은 구성원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그 명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몰입 수준이 높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제 리더한테 줄수 있는 시사점은 뭐겠습니까? 먼저 구성원 중에서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들, 내가 이 일을 도대체 왜 한다,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뭐다, 내가 이 조직에 들어와서 왜이 일을 하려고 한다, 이 가치관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자기 일에다가 더 몰입을 해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. 그건 당연히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처음에 채용할 때 사람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. 예,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 뭐 면접 보거나 이럴 때왜이 일을 왜 지원을 했느냐? 예, 우리 뭐 저기 뭐죠? 지원 동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예전에 제가 어디 저기 취업 무슨 뭐 특강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특강한 적이 꽤 있었어요. 예전에. 예, 뭐 대기업에 인사 있고 막 이러니까 막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했을 때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. 아니 왜 그렇게 자소서에 작성할 때그 지원 동기 이런 거 뭐하러 쓸데없이 자꾸 물어보냐, 그게 무슨 업무 수행하는 거에 뭔 관련이 있다고, 이게 관련이 있어요 이게. 예, 개인이
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뭐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. 이게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있고 또 이제 핏한 측면도 있거든요. 문화 적합성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조직 개인 조직 적합성 뭐 개인 직무 적합성 뭐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적합성을 따져보려고 묻는 질문들이에요. 쓸모없는 질문들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단 채용할 때잘 뽑아야 된다.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일단 뽑아놨어요. 뽑아놓으면 개인마다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. 이런 경우는 리더가 뭐 코칭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일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는 어떠한 공헌을 하는 그런 일들이다 이런 가치관을 좀 명확하게 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리더 입장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이제 코칭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